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콩국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백태로 만든 노란 콩국수, 그리고 오늘 만들어볼 서리태 콩국수인데 조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백태 콩국수와 함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콩으로 만드는 콩국수 한끼 하러 가시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을 마친 서리태를 팬에 넣고 콩이 충분하게 잠길 정도의 물을 붓습니다. 백태콩은 물에 충분히 불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서리태는 백태콩과는 달리 물에 담갔을 때 잘 무르기 때문에 콩을 불리지 않고 그대로 삶아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열고 삶아야 콩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물이 끓는 시점부터 약 15분 정도 삶아주세요. 참고로 백태콩으로 콩물을 만들 경우 6시간 정도 미리 불려주시고 콩 삶는 시간은 물이 끓으면 약 8분입니다. 잘 익은 콩은 채반에 받쳐 콩물과 콩을 분리해줍니다. 콩 삶은 물은 버리지 않고 콩을 갈아줄 때 1리터 정도 사용할 터라 냉장고에서 한김 식혀주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삶은 콩의 절반을 덜어내고 콩이 따뜻할 때 껍질을 까주세요. 껍질 그대로 모두 갈아버리면 목넘김도 부드럽지 못하고 콩의 향이 줄어들어 절반 정도의 양만 껍질을 벗겨줍니다. 큰 볼에서 콩을 비벼주면 껍질이 쉽게 벗겨지니 검은 콩으로 콩물을 만드실 때는 꼭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콩물이 냉장고에서 식혀질 동안 콩물에 함께 들어갈 잡과 땅콩, 검은깨도 잘 볶아줍니다. 냉장고에서 오래 묵은 견과류들은 한번 볶아주셔야 군내가 사라지고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을 갈아보겠습니다. 삶은 서리태와 껍질을 벗겨낸 콩을 믹서기에 넣고 땅콩과 잡, 검은깨, 볶은 아몬드도 함께 넣어줍니다. 아까 콩 삶은 물 1리터를 함께 넣어서 갈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직한 콩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원하시는 농도가 될 때까지 찬물을 붓고 다시 한번 갈아서 콩물의 베이스와 함께 섞어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콩물은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겠습니다. 국수에 올릴 고명으로는 토마토, 오이,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콩국수와 제법 잘 어울리는 토마토를 얇게 썰어 두 조각 덜어놓고 오이는 돌려 깎아채 썰어줍니다. 콩국수에 빠질 수 없는 계란도 하나 삶아서 준비해두고 마지막으로 면을 삶아볼게요. 오늘 사용할 면은 중면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금 한 스푼 넣고 완전히 끓으면 면을 넣습니다. 한번 끓어오를 때 찬물 한 컵, 또다시 끓기 시작하면 다시 한 컵, 마지막으로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시고 면을 재빨리 건져 얼음물이나 흐르는 물에서 식혀주세요. 면에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짜서 썰어둔 고명들과 함께 그릇에 담고 콩물을 부어주세요.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얼음도 올리고 검은깨로 예쁘게 데코해주시면 서리태 콩국수 완성입니다. 같은 음식에도 다양한 식성이 존재합니다. 순대를 찍어 먹을 때는 지역에 따라 초장, 막장, 새우젓, 소금으로 나뉘고 삶은 감자는 취향에 따라 소금과 설탕으로 나뉩니다. 콩국수도 소금파와 설탕파로 양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